요즘같이 물가도 난방비도 이자도 모든 것이 오르는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병원 가실 때 병원비 폭탄을 맞으실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걱정마 엄빠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다소 힘이 빠지실 수 있을 만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앞으로 병원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같이 물가도 난방비도 이자도 모든 것이 오르는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이처럼 병원비가 오르는 이유가 사실은 소수의 얌체 같은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도대체 병원비 부담이 왜 증가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화면 아래 엄지척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합리화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MRI 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었고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즉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보장해주자는 정책에 따라 일반 질환까지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MRI 같은 경우에는 뇌나 뇌혈관부터 복부나 흉부 혹은 전신까지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초음파도 복부나 흉부가 포함되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너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많아졌고 검사를 과잉하여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보건당국이 점검한 결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례들이 많이 관측되었습니다. 바로 상복부 질환의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여 급여 청구한 건이 무려 2년간 19,00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C씨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두통, 어지럼에 대한 신경학적 선행검사에 이상이 없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MRI를 촬영하거나 의학적 필요성이 없어도 최대 세 종류의 MRI 촬영까지 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때문에 MRI나 초음파 촬영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이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때만 MRI, 초음파를 급여 적용할 수 있도록 MRI 초음파 급여 기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날은 MRI 초음파 관련 급여 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예시적으로 작성된 개선 방향성을 살펴보면 현행은 두통과 어지러움은 신경학적 검사 시에 급여로 인정을 했고 세 군데 촬영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최대 2개 촬영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에는 현재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되었는데 향후에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부위 초음파를 제한하여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동시에 검사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동일 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급여 적용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차 회의를 진행한 것이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급여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 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6월께에는 방침이 확정된다고 하니 이제부터 병원 가실 때 무턱대고 MRI와 초음파를 찍으실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병원비 폭탄을 맞으실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